네, 우리 기술로 만든 첫달 탐사선 이름이 달을 누리라는 뜻에서 다누리라고 정해졌습니다. 이제 제 모습을 갖추고 발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구희 기자가 제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달 탐사선 다누리, 무게중심이 맞는지, 우주의 극한 온도와 진공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 모든 환경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조립을 끝낸 달 궤도선 다누리입니다. 태양풍을 막기 위해 겉에는 검은색 특수 소재가 붙어 있고요. 가로 2m, 세로 2m 정도 되는 크기인데 날개인 태양 전지판을 펼치면 6m까지 늘어납니다. 다누리는 우리 시각 8월 3일 미국 스페이스 X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갈 예정입니다. 달과 직선 거리 38만 킬로미터보다 4배나 먼 150만 킬로미터를 4개월에 걸쳐 천천히 날아가 오는 12월에 도착합니다. 달에 직행하면 3, 4일이면 가지만 연료를 아끼기 위해 태양과 지구, 달의 중력을 이용해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15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더먼 거리까지도 심우주 항해 항법을 할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죠. 검증된 기술. 달 궤도에 들어서면 준비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국 나사가 제작한 섀도캠으로 달의 어두운 곳을 샅샅이 찍어 현재 98% 완성된 달의 지도를 100% 완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에서 우리나라로 BTS 동영상을 전송하는 우주 인터넷 실험을 합니다. 입자와 표면의 거칠기를 분석하는 편광 카메라로 전 세계 처음으로 달 뒷면의 편광 영상도 얻게 됩니다. 다누리로 얻은 우주 비행 기술과 새로 개발되는 우리 발사체를 활용해 2030년에는 달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